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도시 울산에서 아름다운 이음 2023 평화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울산 CBS 김유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제68회 현충일 저녁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앞에 공연 시작 전부터 많은 관객들이 모였습니다. 이어진 공연에서 지휘자 금난세 씨가 이끄는 뉴월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선율이 펼쳐집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이 주관한 이 음악회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평화가 이어지길 기원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이 음악회를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메시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해서 갈등과 다툼이 분출한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음악회는 기독교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함께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클래식에서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인지도 높은 연주자들과 인기곡들을 준비했습니다. 음악회에 초청된 울산 지역의 참전 용사들과 국가유공자, 아프간 특별 기여자를 포함해 1,500여 명의 시민들은 아름답고 흥겨운 음악을 함께하며 열띤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문화적으로 소외되신 분들, 국가유공자분들, 또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분들, 또 장애우들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하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귀한 잔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한교총은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포개어 잡고 힘을 모아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의 손을 포개다라는 주제로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든 각각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손을 잡고 손을 포개고 온기를 나누면서 평화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큽니다. 복음처럼 또 교회의 생각처럼 서로 손을 잡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음악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 평화음악회는 울산을 시작으로 전주와 서울에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CBS 뉴스 김유리입니다.